올해 9월은 날씨가 참 유난스럽습니다. 기록적인 늦더위에 이어 극한 호우까지 쏟아진 뒤에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함이 느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 기록적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대가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오니 이제야 비로소 가을이 느껴집니다. 거리에는 반팔 대신 긴 소매 옷을 입거나 얇은 겉옷을 손에 든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번 주 주말까지만 해도 반팔 입어도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의 날씨였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긴 팔옷도 하나씩 챙겨야 되고 딱 선선하게 돌아다니기 좋아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19일 폭염특보가 해제되기 직전까지 32도를 넘겼던 서울의 한낮 기온도 26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폭염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선선해진 겁니다. 월요일부터는 서울 등 중부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쌀쌀함이 느껴지겠고 남부지방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75일이라는 역대 최다 신기록을 쓴 제주도의 열대야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분간 제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24도 아래로 예보된 만큼 더 이상의 밤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